재중원 세브란스 이야기 역사 공간에서 편했습니다. 연세대 의대 연구 조교수와 경희대 사학과 부교수가 쓴 책으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재중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가꾼 사람들 이야기입니다. 다시 말해 재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 몸담았던 의료 선교사와 한국인 의료진의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. 제1부는 재중원의 탄생부터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설립을 전후한 시기까지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하나하나 말합니다. 제2부는 재중원 세브란스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박서양부터 조동수까지 1980년대에도 활동하며 한국 의료계를 주도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.